WBC 한국 대표팀이 중국을 상대로 WBC 역사상 최다 득점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3회 연속 WBC 1라운드 예선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거두어 한국 팬들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주장을 맡은 김현수는 인터뷰에서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김현수는 모두 자신이 선수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부족한 탓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으며 선수들이 중압감과 부담을 떨쳐내는 게 앞으로의 과제이고 우리가 못해서 실망했겠지만 야구장을 찾아주신 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팀에 많이 나왔던 선배들로부터 위로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대표팀에 있지도 않은 선배들이 쉽게 우리를 비난해서 아쉽다. 같은 야구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아쉽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들은 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의견은 누가 봐도 양준혁을 저격하는 발언이다. 김현수의 국가대표 경력은 인정하지만 마지막에 실언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냐. 양준혁이 선수협회 창설한다고 불이익 받았는데 김현수가 저격하냐. 김현수 말이라면 우리들은 국가대표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건가? 이건 양준혁이 아니라 박용택, 이순철을 겨냥한 것 아니냐? 국가대표 주장이라는 게 이 분위기에 갈라치기 하는 발언을 하냐? 양준혁도 솔직히 발언 수위가 셌다라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